개그우먼 김연영 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런 굴곡진 인생도 드물 텐데 김연영 사기 결혼, 김연영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정도죠. 개그우먼 김연영 나이는 49살, 1968년 7월 29일. 코미디언 김연영 프로필. 1990년 K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한때 김연영이 개그맨 중에서도 잘 나갔습니다. 데뷔 3일 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스타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김연영은 사기 결혼을 당하면서 인생의 좌절을 겪기 시작합니다. 결국 김연영은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김연영은 사실 30살 이후 김연영이 어디야 자라 있어서 결혼 못해? 그런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40살 전에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서두른 측면도 있었다. 어머니 빚 때문에 고생했던 김연영, 유산 상속 포기로 해결. 채널A 돈월드 25회. 김연영은 선을 보고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쓴 채로 급작스럽게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보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던 극단적 상황이었다. 김연영은 선을 봤는데 굉장히 편하고 자상하신 분이 나왔다. 보통 대부분의 남자들은 멋있게 하고 선자리에 나오는데 그분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그냥 선자리에 나왔다. 김연영은 전 남편이 당시 운영하는 식당이 잘 안 돼서 100일 기도 중이어서 수염을 길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식당 하는 아저씨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더라. 그리고 선보러 나올 때 사기당할 수 있으니 잘 보고 나오라고 충고도 하더라. 김연영은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그런 면모에 반했다. 김연영은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집이 차압당했다. 연애할 땐 전 남편의 빚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본인 재산이 20억이면 빚은 40억인 사람이었다. 김연영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내 돈으로 남편의 빚을 갚았다. 하지만 끝이 없었고 결국 2년을 별거했다. 처음에는 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줬는데 나에게 빚이 더 크게 떨어질 것 같으니 결국 이혼을 해주더라. 김연영은 전 남편이 8살 연상이었다. 결혼 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병간호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과 연락도 되지 않더라. 김연영은 나중에 남편에게 왜 연락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더라. 그때 마음을 접었다. 김연영은 전 남편과 마지막에 좋게 이별했다. 이혼 법정이 끝나고 전 남편에게 나중에 잘 되면 내 돈 좀 갚아달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결국 김연영이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 맞네요. 빚이 재산의 두 배라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결혼 생활 도중에도 자기 돈으로 이리저리 막으려고 했던 김연영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연영은 결혼 3개월 만에 차압을 당하며 2년간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는 김연영은 내 편을 만들고 싶어 가족을 원했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결혼 초기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주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곁에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로웠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김연영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 넘게 별거 생활을 이어오다가 최근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연영은 전 남편의 솔직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분은 제가 개그우먼인지도 몰랐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100일 기도 중이라고 하더라. 보통 남자들은 재산을 과시하는데 이 사람은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전 남편이 8살 연상이었다고 밝히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런 사람을 받고 싶었습니다. 공예과 출신인 그는 나이도 적당히 있고 손편지까지 주는 다정함에 마음이 뺏겼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세 채였습니다. 집이 80평의 바닷가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드레스룸의 명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가면 굉장히 시집을 잘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금방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1년 연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영은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부산 집에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저는 방송 때문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집에 앞니깍지가 가득하더라. 결혼한 지 두 달 만에입니다. 전 남편은 형 때문이라고 둘러대십니다. 3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 돈을 빌려 해줬습니다. 돈을 해주고부터 저를 멀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비참하게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나중에 2년 동안 별거 하면서 보니 20억이 넘는 빚이 있더라. 이혼 과정에서 4번의 이혼 이력을 알게 됐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혼하면서 본인이 전 남편의 네 번째 배우자였는지 알게 됐다고 밝혀 출연진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요처녀라는 주위 시선 때문에 40살 전에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하며 나이에 쫓겨 급히 결혼한 것이 후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연영은 1968년생 개그맨으로 1990년 K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연영 씨는 당대 최고의 개그 프로그램 유머 1번지의 동국마마는 아무도 못 말려 코너에서 못생긴 무술이 역으로, 추억의 책가방 코너에서는 이마룡을 쫓아다니는 우달자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1990년 KBS 6기 공채 개그맨상, 1992년 KBS 코미디 대상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알리는 유튜버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그의 꿈은 장래 희망의 연예인인 농촌 아이들에게 판토마임이나 코미디, 성대모사 등을 가르쳐주는 재능기부라고 합니다. 개그우먼 김연영이 복지TV 음악다방 브라보라이프에서 이범학과 30년 만에 재회하며 성덕임을 인증한다. 음악다방 브라보라이프는 이범학이 MC를 맡은 뉴트로 음악 토크쇼로, 오는 8일 방송에서는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개그우먼 김연영이 출연한다. 최근 녹화에서 이범학의 팬이라고 밝히며 스튜디오에 등장한 김연영은 90년대 화제의 코너 추억의 책가방 이후 30년 만에 이범학과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등장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김연영은 2019년에 발표한 노래 걱정 말을 비롯하여 다양한 애창곡으로 그동안 보여준 적 없는 노래 실력을 뽐내며 전성기 시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특히 전성기 시절 한 달에 번 돈으로 아파트 몇 채는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놔 모든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트로 코너 21세기 찐스타 월드컵에서는 요즘 대세 개그우먼 후배 박나래와 안영미를 두고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과연 누구를 선택하였는지는 오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음악다방 브라보라이프는 한때 대한민국 최정상 스타들이 출연하여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이고 다양한 히트곡들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20세기 스타들이 뽑는 21세기 찐스타는 다채로운 코너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세대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26일 방송된 EBS1 인생이야기 파란만장에서는 김연영이 출연해 사기 결혼을 당한 적 있다며 가정사를 털어놨다. 이날 김연영은 결혼 전 아파트가 세 채의 집이 80평 바닷가 게스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등 굉장한 재력을 자랑하던 전 남편이 결혼 후 금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결혼을 강행했다는 그는 어느 날 부산 집에 갔더니 앞니딱지가 가득했다.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이었다며 전 남편은 형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3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 돈을 빌려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다 어머니가 중환자실 입원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당시 남편 어머님이 날 안 좋아하시니 어머님 얼굴 보기가 싫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연영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전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여줬다. 조의금을 며칠만 쓰겠다고 하더니 그 돈도 안 줬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기 결혼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와 자신의 앞으로 20억 원의 빚이 생길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네 번째 여자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김연영은 마음의 병이 들었다. 누구를 소개시켜줘도 이제는 안 믿는다고 말했다. 김연영은 1968년생으로 올해 나이만 51세다. 김연영은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0년 KBS 한국방송공사 공채 6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김연영은 2005년 8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2년 별거 끝에 지난 2009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일 오전 방송된 KBS 1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의 코너 명불허전에서는 유머 1번지 추억의 개그 스타 특집으로 김학래, 이경애, 이경래, 김연영, 오재미, 김진호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연영은 자신에게 유머 1번지는 가족과 같은 관계라며 지금도 밖에 나가면 알아봐주고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유머 1번지를 통해 아침마당을 나올 수 있게 됐고
좋은 사람들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연영은 제가 사우나를 월권을 끊어서 다니는데 최근 누카 커피값 단지 10만원을 맡기고 갔더라. 너무 감사해서 수소문으로 누군지 추적했더니 한 팬이더라며 유머 1번지 때부터 저를 너무 좋아했었다고 10만원으로 때 밀고 커피 드시라고 해서 유머 1번지가 아니었다면 그런 팬들을 만나겠냐. 개그우먼 김연영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